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박바가지를 영상으로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. 각각의 생김새가 특수하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. 이거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고요. 바로 옆에 것은 큰 박바가지인데요. 탈바가지, 벽면 장식용 등으로 쓸 수 있는 크기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17에 14인데 이거는 좀 작은 바가지입니다. 깨끗하게 생겼고요. 오래된 박바가지들인데요. 햇바가지는 10월 중하순쯤 타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전부 오래된 박바가지들로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궁금한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게 되면은 제가 아는 바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금이 간 거를 보수한 겁니다. 바가지는 꽤 큰 건데 금이 가서 이렇게 땜질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정상적인 박바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쪽에 하나는 무늬가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우측에 것은 얼룩이 이렇게 졌습니다. 이것은 땅바닥에서 재배하는 경우 이런 흠집이라든지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. 여기는 오래된 탈바가지를 파는 곳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